아 그리고 지금 그러면 사는 곳은 옛날이랑 똑같아? 어? 어? 옛날이랑 똑같아? 갔었어? 갔었어요? 어디로 알고 있지? 옛날에가 강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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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거기 안암 쪽으로 이사 와서 대학로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고향이랑 고향이랑? 그냥 고향이랑 그래도 둘이 살아? 셋이 고양이 두 마리 어머 고양이 두 마리 아니 나는 고양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알러지가 있어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 바로 빠올라와? 바로 올라와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약 먹고 만지고 막 나는 나 그 생각 한 적 있었거든 내가 얘네랑 계속 같이 살 그치, 건데 그치. 남편이 그치. 남편이? 야, 진도 진짜 빨리 빠진다 남편이 야 남편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 다 좋아해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힘들면 힘들고 좀 참지 뭐 그렇게 귀여워 그렇게 귀여워 귀여워 나왔어 귀여워 우리 얘기했지 오빠 귀여워 귀여워 나오면 끝난 거야 아니 왜냐면 유나 씨도 동아 씨를 귀여워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귀여우면 끝난 거야 근데 수진 씨도 귀여워한다 게임 끝이죠 하나도 키우고 근데 고양이 너무 기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식물만 좀 기르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 너무 어려웠던데 살아있는 애들 기르는 게 어렵지 나 식물 정말 잘 죽여서 식물 키우는 사람 그럼 뭐 식물 안 기르고 야외로 보러 가야지 지금처럼 걱정하지 마 나이스맨 올해 그래서 꽃 구경 갔어? 꽃 구경을 가자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대학로에서 성북청 걸어오면 아~ 잔뜩 펴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봤지 그렇게 근데, 왔어? 근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 그래. 주변에 막 맞아 그리고 막 근데 그냥 꽃만 갔지. 보면 되지 뭐 아 꽃이 이뻤구나 꽃 사진 찍고 야 티켓트가 좋아 항상 이렇게 좀 데이트를 밖에서 많이 하다 보면은 똑같잖아 막 오늘 뭐 하지? 맞아. 막 이렇게 될 때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데이트를 할 때는 같이 새로운 음식 먹고 새로운 장소 가고 이런 데이트가 늘 좋더라고 그래야 또 서로가 새로운 야 서로 맞춰가네 내가 그렇게 뭐 누군 막 누구처럼 유머러스 하거나 막 늘 새로운 이벤트를 해줄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나마 내가 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장점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해 야 이거 제일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 오빠 난 세차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쓰레기통 있으면 바로 좀 비워줬으면 좋겠어 뭐 되든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신경 써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그래? 그게 되면은 진짜 오빠 좋은 사람. 아 너무 이거를, 좋지. 오빠 난 이게 좋은데?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난 이렇게 했을 때 오빠가 더 좋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 잊혀져. 어머! 아니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그럼 내가 말하는 거 다 기억하는 남자.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오빠 진짜로. 그러니까 나한테 오빠 이미지는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약간 제이? 제이기도 하고 MBTI로 치면 막 자기 그거 딱 확고한 이렇게 그런 FM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빠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솔직히 나 50대 50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올랐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야 그게 어디야? 아유 알콩달콩하다 그럼 나는 어? 우와 대박 야 수진이 대박이다 깜짝이야 수진이? 어떡해! 수진이? 난 괜찮을까? 나 행복감으로는 어떤 것 같아? 내가? 수진이 매력있다. 나는 그냥 너 100점인 것 같긴 해. 이게 뭐야! 나이스 멘트! 야, 이게 뭐야! 야, 넌 그냥 100점이야. 잠깐만, 그럼 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이미 한 거 아니야? 잠깐만. 이미 한 거 아니야? 뭘 해? 결혼하고 왔다고? 그냥 너 100점인 것 같아.
아니 뭘 걱정하고 모르겠지. 자시고 할 게 없잖아. 내가 봤던 수능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력들 중에 나는 그 지적인 매력이 굉장히 진짜로? 다행이다. 그걸 갖고 싶어. 난 되게 지혜로운 여자 하고 싶어. 지혜로운 여자야. 그래? 지적인 여자고. 고마워. 진짜 눈빛이네.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